6월 셋째 주 경기도의 주요 소식을 간추려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3일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통 현안에 대해 당적과 진영을 넘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농촌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연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개인에게 지역 화폐로 다달이 15만 원씩 5년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호흡기 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이 호흡기 환자진료센터로 통합됩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검사부터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도내 1,157개소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동탄 이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총 6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